KBS 스킨이 우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걸 좀 자각했으면 좋겠다. 특히 다른 나라들 50여 개 국가가 있죠. 50여 개 국가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게 전체가 이 정도 규모에만 되면요, 다른 나라들은요, 한 30개 조직으로 찢어졌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팀앤팀이라고 하는 거로 있고, 그리고 각자 각자의 자기만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안에는 팀앤팀의 정서가 흐르죠. 이게 KBS 팀. 다른 나라들이 다 부러워요. 여러분들 1박 2일 하죠. 지난달에 했죠. 네. 어느 나라가 해요? 1박 2일. 사업자끼리 모여가지고. 유일합니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강의를 돌리죠. 이렇게 연합 강의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지들끼리는 해요. 조그맣게. 몇 명씩 모여가지고 뭐한 개, 한 개, 이렇게 하는 데는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연합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묘한 제품에 대한 종교적 감성이 있죠. 우리는.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끼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바디바 없는데 다른 비누 써요? 세수해? 안 하죠. 치약 없으면 일반 치약 써요? 바디바에다 문질러가지고 그거라도 닦지? 그냥 다른 제품인데 안 쓰죠. 어떤 데가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 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뉴스킨도 이 정도까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회사에다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이 사업 시작해서, 사업자가 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명 정도 돼요? 20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몇명 정도 돼요? 물어봤어요. 한 10년 이상 된 사람이 몇명될것 같아요? 1000명이 넘어요. 이거는요, 아무도 안 물어요. 나는 이거 데이터 깜짝 놀랐거든요. 전 세계 어떤 네트워크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 조직에서 10년 넘게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 1000명 넘는 조직이 있나? 그게 A 사건, B 사건, N 사건 다, 아니, 다른 뭐, A 사건 다 물어보세요. 없어요. 이게 뉴스킨이에요. 이게 K 뉴스킨이에요. 아마 50, 심지어는 같은 뉴스킨이라도 다른 나라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케인즈스킨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결과예요. 20년 이상 같이 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죠. 이런 사람들만 해도 벌써 200여 명이야. 대단한 기록입니다, 진짜. 어떤 조직에서 제가 전에도,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도 부사장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이 오자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그 리더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우리랑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다르고, 10년 이상 사업한 사람이 없구나, 한 곳에서. 그 탑리더라고 하는 사람들. 한동안 잠깐 얼마 벌었다고 하고, 정말 큰 리더였으면 뭐하냐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 예전에 제 아들, 큰아들이 대학 다닐 때 갑자기 집에 오더니, 아빠, 엄마, 진짜 끝내주는 사업 설명을 들었다는 거야. 아빠, 엄마도 사업한, 이게 스킨도 그렇지만, 정말 이 보상을 줬더니 너무 끝내준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 그거? 야, 너 혹시 이런 얘기 안 들었어? 너는 한 명만 하면 되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설명해준 사람이 소개해준다 이런 얘기 안 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생각해봐라. 이게 다 들었겠지만, 한 2대, 3대 이렇게는 갈수 있겠지만, 그런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작할 때 역동성이 있어요. 활기차. 시작할 때 되게 활기차.
왜냐면 나 한 명 들어오면 확 짜여지거든. 근데 3대 정도 갔는데 이정숙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야. 재수없게. 원래 우리 사업에서 이정숙 사장 같은 사람이 나오면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3대 정도에 이정숙 사장 같은 사람이 나타난 거야. 진짜 재수없게. 왜냐하면 왜 재수없냐면 이 사람은 되는지 몰라도 이걸 맞추는 나는 못 맞춰. 이쪽으로. 저주죠. 얘도 천천히 가야 되는데 재수없게 이정숙 같은 사람이 나오고 그 밑에 또 안동훈 사람 같은 사람이 또 나왔네. 이런.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보면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 그만둬. 초반에 역동적이다가 다몇년안 돼서 그만둬. 아무리 삽니다래도.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컴펜세이션과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는 필요한 그 제품에 대한 이상한 종교적 신뢰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런 게 있어요. 대본가만 갖고 댕기는 회사? 대본가만 갖고 댕기는 네트워크 마케터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전 세계에서 다른 무스킨도 마찬가지. 나 펜이랑 노트, 이거 저기 보드판 들고 다니지, 대본 가방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 우리 케이뉴 스킨이에요. 정말 대단한 케이뉴 스킨이 자랑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고 있는 거고. 10년 이상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고. 20년 이상 한 사람까지도 나오고. 그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나 접한 게 뉴스킨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10년 이상 같이 해요. 10년 이상 같이 K 뉴스킨 만들면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10년 지나서 10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여행지 같이 다니면서 그런 친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K 뉴스킨 얘기를 좀 드렸고요. 아, 잊어버린 게 많은데. 진짜 케이뉴스킨 얘기할 거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저는 디지로그 롤모델이라는 말을 올해는 좀 자주 쓸 거예요. 케이뉴스킨. 케이뉴스킨의 가장 원하는 삶. 디지로그 롤모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접목시킨 그런 롤모델이 될 것이다.